어머니가 여기 과거를 가져오실 때 그래서 어머님이 해 떠줄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한번 떠보겠다고. 어머니! 어머니! 예? 해 뜨라고 해. 해 떠달람소. 예? 해 아까 뜬다면서 해 떠달람소. 제가 뜰게 제가.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빨리 봐. 예? 상패가에 어머니 호동이 갈 테니까 일러만 주라. 예, 그렇게 호동 그래 호동이 늘잖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머님이 선생님. 상패는 나이 있어. 예?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살 수 어머니 오늘 우리 같이 오늘 호흡 맞춰가지고 연기도 했잖아요 아까. 너도 비워놓고도 얼마 웃었는가? 아니 그렇게 배달하는 거 오지 말라고. 배달한 사람이 뭐 그렇게 배달한 사람이 그런 게 성질이 못 됐어. 그런 게 그래 달라고요. 아 뭐게 그런 걸 주지. 어머님이 다 알고 우리를 다 속이셨어.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다른 해를 뜰 줄 알았는데 내 넘치깔 안 배웠어요. 어머니 이거 막 가르쳐 주시면 내가 웬만큼 합니다 뭐. 해는 뭐 아무나 뜨가. 장갑 잡아. 어머 그 칼만 좋은 거 있으면은. 네 이제 지느러미. 네 그런 식으로. 예. 네. 머리까지. 네, 잘하시네. 오. 됐습니까? 오. 오. 야 이거 예쁘게 해서 사람이 이번에 해야 돼. 하면 넣는다. 이거 광어잖아. 우와. 이거 광어잖아. 이 광어라고? 이렇게 커요 광어가? 그 적은 거지. 어머니 큰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 그 적은 거지 광어가. 우리. 우리 이걸 그럼 내가 이렇게 머리를 제거할게요. 머리를 왜 제거요? 우리 해 뜰 건데. 그런 게 머리 왜 제거냐고. 내가 하는 대로 한번 쳐봐봐. 인터넷에서 머리를 제거하라고 그러던데 어머니. 인터넷 봐봐. 제가 한번 해볼게. 어머니. 어머니가... 내가 일러줄게. 이거 해를 떠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거 떠줄게. 내가 이거 떠줄게. 아니 어머니 제가 떠게. 이걸 제가 호동이 떠야 돼. 제 말을 들어봐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 일단. 아 제가 안 된다고. 아니 제거를 하면 더 수월하잖아요 언니. 안 그래요 상관없어. 그리고 이렇게 결을 내. 그럼 이렇게 포를 하나 뜨고 포를 두 개 뜨고 또 뒤에 뜨고 뒤에서 세 개 네 개 뜨고 또 회 뜨면 되는 거잖아요 언니. 말은 잘은 함자가 나 한마디 안 할게. 핀들 제거 했습니까? 핀을 했지. 여기서 예. 이 혀치 지금에 예. 여기 이렇게 뼈를 갈라야 돼. 저 뼈는 어디 있는데 뼈가? 예. 가운데 뼈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그걸 하시죠. 내가 다 이어줄게. 포도 예. 이거 쓰그러봐. 아니 이거 포도 제가 떠보게 한 하나만 하면은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 돼요? 응 상관없어 그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칼집 여섯 등 넣어야지. 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말고 뭐? 칼 이렇게 날 있으면 날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 그렇고 아, 안 잘려도 돼. 네, 이걸 언니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술 타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딱 해놓으면 좋으래요 언니 이렇게 잡으면 이 잡기 좋아. 핑계도 많네 잘하네. 핑계도 많네. 너무 지금 해 손 잘 쓴다니까 언니. 이게
지느러미까지 다시 써준 거예요? 지느러미는 같이 하는 게 아닌데. 알았어. 어떻게 알았다고 해 지금 호동이가 일러달라 그래서 와 이거 지금 나오자 이거 다 틀렸다뇨. 했던 거 일러달라 그래서 하는데 다 죽고 다 내는 거 힘들었는 거지. 하나 좀 뜨느라고 난리 났다 좀. 뜨느라고 난리 났다. 아니, 어머니 가운데 안 되지 이제. 근데 너 어머니 용기를 좀 주시면 이렇게 잘해요. 해서 예 이 정도만 해도 어머니 그지? 잘했어. 네, 잘했어. 넘치 오늘 처음 떠보거든 어머니. 65점 되네. 예. 이거 상금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 65점. 예. 65점. 75점 못 주고 그냥 가면 나오지. 잘했어. 아, 잘한 거야. 아, 잘했어. 계속 형이 계속 눈치 보는 게 웃겼어요.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 잘하는 거야. 예. 지져먹을 것도 없다. 살 너무 말라서. 그래 어머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지. 뼈를 잘 발라내면은? 이제 이거 끓여먹고 싶다 이 말이지. 이 찍으면 맛있잖니 빼. 까짓거 난리 났네. 도마리 좀만 당겨야 될 텐데. 어, 이거 자를까 이렇게? 아 이따 하게 나. 이따가? 어머니. 얼마나 유명한 스타인지 모르지. 외국에서 외국 사람 외국에서 또 인기 좋아요. 이쁘구만. 마음에 들었네. 솔직하게 둘 중에 누가 잘생겼습니까? 인물은? 형이랑 저요? 인물은? 형이랑 저요? 인물은? 형이랑 저요? 인물은? 참, 말도 말 같은 대로 만졌어. 말도 말 같은 대로 만졌어. 아싸리 인물이야? 이쪽이 낫지? 뭐라고 뭐니 알면서 물어봐. 그걸 비교할 걸 비교해요. 아니, 아닌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질문하면 다 내가 잘생겼다 하던데 우리 엄마도 내가 제일 잘생겼다 하던데. 내 아들이 잘생겼지.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도 솔직하게 냉정하게 내가 잘생겼대. 아이고 잘생겼어. 부득부득 복치럽게 생긴 거고 이쪽 인물이 이쁘다 그 말이지. 날씬한 남자가 생기고 여기는 부득부득 부잣집 막 맞싸우가 생기고. 어머니들이 만약에 다음에 혼녀가 남자친구라도 데리고 왔으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호동이처럼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 입장 곤란해도 하고 왔네. 참 입장 곤란하게 왔다. 입장 곤란해 말을 만졌네.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아니 때놓고 호동이가 싫다고 싫다고 그러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아 싫진 않지. 그렇게 비교하지 말란 말이오. 응? 아 굳이 그래도 손에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를 주냐? 예. 여기 주지? 누구를 주냐? 예. 여기 주지? 뻥치시네? 뻥치시죠? 호동이를 또 좋아하면서. 아유, 그래 웃지. 그래 웃지. 아, 대단하세요. 그래 웃지. 아 진짜. 아, 나 선배님인지 몰랐어요. 아. 어, 진행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개그도 잘하시고. 선배님 다음번 촬영 또 같이 해요. 섬 계속 같이 다니죠. 네, 가자 호동이라. 같이 다녀 반번. 어머니 응? 솔직히 인간적으로 잘했어. 예. 어. 잘한 거예요. 별 걱정 다 해. 별 걱정 안 하실 수밖에. 나도 뭐 하나 만들어 왔어. 아 선배님이 호동 그냥 오자마자 자 이거 상훈이가 형님 이거 저 수육 돼지 수육 형님 그냥 오 아, 맛있어 그쵸 맛있어
형님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 예. 잘 먹을게요. 잘 먹을게. 형님 많이 드세요. 예. 나는 여기서 맨날 먹으니까도 많이 드셨어요. 이건 어떻게 먹어요? 이 방어 이거 맛있다. 저 원래 그렇게 먹어요. 처음 드셨는데 이렇게 잘 드셨어요. 와, 이 수육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아, 많이 드시고. 진짜 맛있어. 어머니 뭐 이거 좀 드셔보세요. 술 한번. 괜찮아요, 어머니? 맛있네. 아, 어머니한테 칭찬받았어. 와, 이거 진짜 파고절이잖아요, 파고절이. 어. 요생. 야. 여기 저기 너무 맛있어. 그 뭐야? 젓갈 젓국이 들어가서 광어 5년 된 젓국이래. 아. 자체 좋은 재료 자체가 좋으니까. 아. 맛있는데. 맛있는 거 한번 먹어. 과자할 때 있잖아. 젓거. 이거는 뭐? 아, 야. 과거랑 같이. 팥김치가 짜. 팥김치가 짜. 아. 짜지요? 야. 아. 아이고, 짜구라. 어머니. 예. 네. 김치 담궈서 처음 실패해 봤어. 이거는 조금 짜도 맛있으면 되니까. 자. 어우, 너무 다 맛있는데?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나 이제 그만 먹으니. 제 파김치 때문에 아니 엄마가 제 파김치 때문에 아니 우리 어릴 때 그냥 경상도에서 먹는 이거 막 이 묻지 말고 그냥 드셔 주는 대로 아 비빈다고요? 예 이거를 이제 엄마 우리는 요리 사서 근데 이선 씨 예? 맛이 없으면은 마지막 딱 가서 그냥 뭐 입을 아 어머 이런 하지 마시 나 진짜 네. 자자 그니까 이제 드시죠 그 식은 김치 하나 더 먹고 어 맛있다 아 김 좋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아이고 나는 입이 째깐해서 네, 조금만 먹어 아 그럼 요걸 크게 했으니까 영호야 네 이 경상도 스타일 우리 아 그렇게 김치에다 싸먹고 무님자 싸먹으면요 해는 맛있는 거예요. 원래. 어머니, 예. 어머니 작게 쌌어요, 어머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자고. 맛있네요. 차라리 장사 쳐봐. 어머니, 파김치 조금만 얹혀드릴까? 아, 오, 잠시만, 국물 대박이다. 아. 어디 사우나 오셨나 봐요. 아, 나 원래 이런 소리 잘 안 내는데. 어, 호동 오빠 듣기 싫어 갖고. 얼마나 막 감탄을. 아, 근데 아, 절로 나오네. 아, 상훈이 형 진짜 요리 잘 하시네요. 아. 아니, 집에서도 저... 많이 하세요? 응, 집에서. 정식! 예, 네, 예. 네. 아, 상훈이 형, 내가 하나라도 날리잖아요? 모든 걸 꽁뚜로 받아줘요. 아, 용기 있게 날렸는데, 그거 안 받아주고, 아유. 호동이 형 있잖아요? 형 집에서도 요리하세요? 어. 근데, 어머니! 어, 어머니! 뭔지 알죠? 어. 아, 회덮밥 먹고 싶다. 회덮밥 해먹자. 해먹을까? 회덮밥이 되는 게 초고추장 넣고. 상추 넣어있어. 다 그럴 거 아니야, 다 그럴 거 아니야. 다 그럴 거 아니야. 어떻게 해드려, 형? 아, 배운대. 호동이 형 춤 배운대, 그게. 아, 한번 먹어야 돼. 아, 따라야.
같이 주세요. 아, 냄새. 아우. 참기름. 아따, 호동 언니 손이 크구만요. 아, 호동 언니 러프하구만요. 아따, 호동 언니. 어머니 맛있겠지? 네, 맛있는데요. 아, 저기 다 기어오는 양반들이 다 목, 목이 다 넘어가는데. 자, 간대 드십시오. 야,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한 숟가락만. 그건 맛있어, 어머니. 예. 엄마 떨어졌어. 어때요, 언니? 맛있네. 아, 이렇게 삼삼해야지. 저건 넣었으면 짜서 먹을 뻔. 저건 넣었으면 짜서 먹을 뻔. 야, 아, 이거 맛있게 먹자, 먹자.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게 드세요. 재료가 좋은 얘기 그럼 뭐.